주더. 1886년 12월 1일에서 1976년 7월 6일. 중국의 군사 지도자, 정치가. 윈난 군관학교장 겸 공안국장을 지내면서 저월라이, 허릉 등과 함께 반군을 조직, 장정에 참가하였다.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후 국가부주석 겸 국방위원회 부주석, 중앙정치국 위원 및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며 저월라이와 함께 마오쩌둥을 도와 신중국 건설에 공헌하였다. 쓰촨성 사촨성 출생. 1911년 윈난 운남의 강무학당을 졸업하였다. 소위에 임관된 뒤 1915년 베이양군벌 토벌에 공을 세우고 호국군 제13훈성 여단장이 되었다. 1921년 군민군명경찰청장을 지내고 1922년 베를린에서 저월라이 주름내의 도움으로 마르크스주의를 학습하였다. 1926년 귀국하여 1927년 윈난 군관학교장 겸 공안국장을 지내면서 저월라이, 허릉 하용 등과 함께 반군을 조직하였다. 1928년 다시 중국 공농홍군 제4군을 조직, 30년 중국 공농홍군 총사령 겸 제1방면군 총사령, 1932년 중화소비에트 임시정부 군사인민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1934년 장정에 참가하였다. 1937년 국공합작 후 제8루군을 총재위하고 1947년 인민해방군 총사령이 되었다. 1949년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후에는 1954년 국가부주석 겸 국방위원회 부주석, 1956년 당 제8기 중앙위원, 중국 공산당 중앙위 부주석, 정치국 상임위원을 거쳐 1969년 당 제9에서 10기 중앙위원, 중앙정치국 위원 및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며 저월라이와 함께 마오쩌둥 모택동을 도와 신중국 건설에 공헌하였다. 문화대혁명 때 비판을 받아 한때 격하되었지만 린벼 인표 실각 후 1973년에 십전대회와 1975년에 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복권되어 상임위원장을 지냈다. 저서에 중국 공산당의 유격전술 등이 있다.